레그스루 드리블과 비트윈 더 레그 드리블은 같은 뜻. 레그스루 드리블은 다리 사이로 볼을 이동시키는 프론트 체인지 드리블의 종류로 다리 사이로 볼이 이동될 때 다리가 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그스루 드리블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볼 것인데 레그스루 드리블도 잘 사용해야지 잘못하면 막힙니다. 따라서 기본 동작 연습 방법 및 주의사항 그리고 1대1 상황 중 공간이 없을 때 레그스루를 사용해서 돌파 및 점프슛 쏘는 요령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 동작 연습 및 주의사항. 레그스루 기본 동작으로 1. 드리블 치는 손. 2. 손과 반대쪽 발이 앞으로 나오며 3. 동시에 다리 사이로 공을 이동. 4. 다른 쪽 손으로 볼 받고 원위치. 기본 동작을 다시 관찰 바랍니다. 처음에 어려우면 볼을 잡고 다리 사이로 공을 이동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 발을 앞으로 하고 다리 사이로 양손 드리블.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다리 사이로 공을 이동시키는데 이때 드리블 4, 5회 정도 후 발을 교대로 바꿔가며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익숙해지면 천천히 걸어가며 다리 사이로 볼을 연속으로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동작. 간혹 엉덩이 허리를 앞으로 빼며 다리 사이로 이동시키는데 엉덩이 허리를 앞으로 빼지 말고 허리를 턴하면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 사이로 뺀 공을 다시 앞으로 가져올 때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는데 이때 팔꿈치와 손목을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기본 동작 연습은 어느 쪽 발이 앞으로 나와도 다리 사이로 공을 뺄 때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드리블은 어느 정도 드리블 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거리가 가까우면 방향 전환할 때 수비가 손으로 볼을 쳐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레그스루는 앞으로 나온 발이 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 스틸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2. 공간이 없을 때 레그스루로 돌파. 돌파를 하려고 미리 낮게 드리블 치면 안 됩니다. 드리블을 약간 높게 쳐야 수비수도 볼 높이에 따라 몸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전작업입니다. 즉 약간 높은 드립을 치다가 몸을 낮추며 레그스루. 이때 뒷발을 너무 길게 빼지 않아야 합니다. 몸을 높은 데서 낮추며 레그스루 하는 동작을 다시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콘을 잡고 크로스 스텝을 사용하며 앞으로 돌파. 콘이 없으면 농구공을 앞에 두고 터치하며 앞으로 돌파. 콘 잡는 게 익숙해지면 다른 드리블을 섞어줍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약간 높게 치는 사전 작업 후 몸을 낮추며 레그스루 그리고 좌우손 교대하면 됩니다. 3. 공간이 없을 때 레그스루로 슛. 이번 동작은 앞서 말한 드리블을 약간 높게 치다가 갑자기 낮은 레그스루 동작을 정확히 익히고 난 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그스루 스텝백 동작으로 포인트는 돌파라는 인식을 수비에게 주는 것. 그리고 뒤로 점프. 레그스루 드리블보다 스텝백 스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스텝백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따라서 레그스루 후 스텝백 동작을 먼저 연습하고 난 후 레그스루 후 콘을 터치하며 약간 사선 뒤로 스텝백. 이렇게 좌우 교대로 연습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